제14장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건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렐과 무릉둥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앗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집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서쓴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도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제1장.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 제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은 이사야 14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이스라엘이 비록 깊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 백성을 다시 택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져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세우시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어려움은 우리를 그냥 힘들게 하려는 목표가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주님께 돌아오기 위함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살리시고 안식을 주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하루 종일 6일에서 7일을 일하여 직장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가족들 돌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섬기고 이웃을 섬깁니다. 거기에서 우리 마음에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있다면, 또 육체에 고통이 있다면 하루하루가 그만큼 더 힘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참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지치면 잠을 자면 되겠지만 마음이 지치면 숙면, 취미, 먹고 마시는 것, 휴가 등등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이사야 12장 2절 말씀에서 보셨듯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노래십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에 우리 마음이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악한 바벨론은 사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지만 예수님께서 사탄의 몽둥이와 귤을 이미 꺾으셨습니다.
우리를 묶었던 죄의 사슬을 이미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사탄을 과소평가하면 안 되겠지만 과대평가하면 더 안 되겠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선과 악을 비교하고 빛과 어둠을 비교합니다. 반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탄은 강한 능력이 있지만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피조물과 피조물을 비교해도 창조주와 피조물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스올로 보내실 것이고 이미 스올로 내려간 세상의 영웅들이 사탄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다 사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무기력하게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 안다면 우리는 악한 사탄을 따르는 모든 생각과 행위를 버려야 하겠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잘 알아서 우리를 강하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강점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유혹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먼저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유혹을 유혹으로 인식하게 하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유혹을 인식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유혹을 뿌리치도록 도와주세요. 죄는 거짓이요 사망에 이르는 것임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입니다. 또 하나님의 승리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더러운 죄를 버리고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매 순간 안식 얻게 하시고 예수님의 승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또 환우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이 속히 중단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